도의회 예결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상임위 의결대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원 인건비를 삭감해 일단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직원 인건비 73억 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증액한 것에 반발해 교원단체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주문은 이어졌습니다. 법령에 의한 계획은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게 아예 전부 뺐나 저는 의심이 가요. 제주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소홀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들은 어쨌든 지금 이게 누리과정보다는 덜 급하기 때문에 이걸로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야죠. 안 됩니다만 하면 됩니까? 교육청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상위법하고 상치된다 그러면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법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국장님 저 얘기를 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이 6, 700억 매해마다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강원도 교육청은 의회에서 증액 편성하자 교육감이 부동의한 상황.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3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제주도 교육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